키움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훈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네. 이제 야간 선물이 되는 것이죠. 네.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뭐 또 우리가 모르는 일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을 네. 하고 계신데, 근데 그 문제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미국 그 선물 지수가 지금 1.4%대 그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더 우려되는 점이 그 금요일날 1%대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본 바로는 새로운 뉴스는 딱히는 없고, 그냥 그 센티멘트가 워낙 그 안 좋아져서 이렇게 하락폭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소식들을 좀 주말간에 새로운 소식들을 살펴드리면, 일단 한국 에 대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감이 가장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전만 해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뭐 한 30대에서 머물렀는데 이제는 6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확장 속도, 그리고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격리나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점이고, 더 확산될 가능성은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격리나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국의 경우에는 허베이성이나 뭐 아, 거기 완전 거기는 아예 그냥 도시를 봉쇄했다고? 네네, 그렇게 좀 그 언론들이 말하기로는 좀 그런 방식들이 그 도시를 폐쇄하는 방식이 조금 좀 옛날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렇게 그 중국을 폐쇄시켜서 지금의 속도가 있었지, 그것도 폐쇄 안 했으면 더 빨라졌을 거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이제 감염자 수가 150을 넘고 있는데, 그 거기에서도 어떤 10개의 마을을 폐쇄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옛날의 방식이더라도 이것밖에 조금 확실한 방법이 생각 안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대구라고 한 지역이 사통팔달이 돼 있는 그 지역이고,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발을 묶는다고 해서 묶여지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시민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 네. 폐쇄에 대한 이야기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미국 시장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락한 원인들 한번 좀 보죠. 네. 네, 미국 증시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1.05% 하락했고, 비교적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S&P 500은 그냥 양호했고, 나스닥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나스닥이 1.79% 하락했는데,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요인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IT 그리고 반도체, 커뮤니케이션스 이런 업종들이 매물이 출회되었고, IT의 경우에는 2%대로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S&P 500이 1%밖에 하락 안 한 거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차별화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는 소폭 강세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그림이 최악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오늘 오전에 S&P 500 선물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또 미국 증시가 또 개장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그 패닉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 중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해외 중국 외에 다른 지역의 그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났다는 점, 제가 말씀드린 한국 그리고 이탈리아 중심으로 조금 급진적으로 환자 수가 또 급증했고, 그리고 또 안전자산 랠리가 지속됐다는 것도 부담이 되었나 봅니다. 안전자산으로 보면 채권과 금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1.89%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라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 놀랬나 봅니다. 여기에 대한 뉴스플로우가 조금 좀 헤비했는데, 그리고 금도 오늘 1.4% 상승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도 1.6% 상승했거든요. 이게 금이 연일로 보면 연일 10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랠리가 주식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미국채 30년물이 T본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좀 희석되긴 했지만 골드도
지금 7년 대 최고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야, 안전자산으로 가는 모양이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인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국내 증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일단 부진할 것으로 안타깝게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번 주 정부가 1차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나올 경우 각국에서 유동성을 그 부양시켜줄 경책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죠. 유럽이 그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PMI 지표가 그 부진을 했긴 했는데 그래도 부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표가 50포인트를 하회했다는 점이 약간 그 부담이 되면서 그래서 경제 지표가 부진을 하고 있고 부진을 하고 있으면 중앙은행들은 부양 정책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제 또 이렇게 민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당국의 어떤 저기 그 부양책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 플로우일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의 그 나온 그 수치로는 점점 그 확진자 수 증가 확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그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중국의 수치들은 별로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처음 이렇게 발표한 기준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기준을 세 번이나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따라 보아도 너무 추정 트래킹을 할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 시장 컨센서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유럽 쪽에 그 해외 그 감염자 수 증가 그 수치들이 조금 더 명확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트래킹할 지표다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뭐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사례들이 더 증가할수록 그 투자 심리는 더 악화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외의 이벤트를 보면 해외 기업 실적들도 조금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월요일 날 유니레버 HP, 화요일 날 홈디포 톨 브라더스, 수요일 날 로즈, TJX, 메리어트, 메리어트는 호텔이죠. 목요일 날은 JD.com, 델, 베스트바이, 그리고 금요일 날 플라커 이렇게 S&P 500 그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실적들이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한 80%가 종료된 입장에서 마지막 20%는 소매 유통 기업들이거든요. 이 소매 유통 기업들이 중국의 엑스포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CEO들이 가장 기업들의 그 입장에서 업데이트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국에서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가장 업데이트된 CFO, CEO들이 발언들이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이번 주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 금요일 날 한국의 산업 생산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중국 엑스포저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외로 정치적인 일정도 있는데 이번 주 말에 토요일 날 민주당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도 이뤄집니다. 일단 그 네바다 경선의 마무리가 됐고 그 마무리 결과는 샌더스가 49% 샌더스가 46%를 차지했고 2등이 바이든이 20% 그리고 3등이 부타지지가 15% 계속적으로 샌더스가 모멘텀을 이끌고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주별로 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그 대통령 선거 하는 것처럼 선거인단들을 자기가 확보하는 거죠. 네. 샌더스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네. 그 시장은 좀 더 샌더스 대 그 트럼프의 그 대결 그 구도를 조금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